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태공 3군 체제를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4군 체제로 개편하도록 상륙작전 역량을 깨워할 수 있도록 여태자 하실 때 뭐 상당시하고 네. 후회의 염원이잖아요. 제 수첩 필요해요. 선택적 무병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조특기에 대한 전문성이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일반 징병들은 아마 단기적으로 좀 기간이 좀 짧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분들은 일반 일상적인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진짜 필요한 기간적인 일, 중요한 일들은 모병 또는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신다고 당장 내년부터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임기 안에는 200만 원쯤 될 거다. 최저임금이 그 정도는 보상하죠. 월급 말고 따로 받을 만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인데 이제 지금 권고사항인데 군 복무 기간에 호봉을 인정해주자. 그래서 이걸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있고 국민연금 군에 복무한 기간은 최소한 다 쳐줘야지. 죄송합니다. 아 빨리 끝내. 다른 분들 꼭 해야 될 분.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가 되어야 저희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다 공군을 제대를 했는데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였어요. 아니 왜 군인을 보면 반말을 하는 거야.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선호하는 사람 중에 선발돼서 하는 일이다. 조직관리 역량이나 아니면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른 경우보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사관에 대한 또는 장교에 대한 처우가 아마 모병을 도입하게 되면 부사관들의 대우는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공무가 끝나면 부사관으로 전직을 지원할 수 있고 관련 군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더 나아야 되겠죠. 군인이라고 바깥에 나오면 반말 안 듣게 우리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땡겨 안 죽잖아요. 해병대 파이팅!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대할 때쯤에는 제가 해병대 해가는 교수를 만들어드릴게요. 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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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병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